겁내지 마라. 우리를 너는 소름 따라갈 테다. 아동영화 넓어먹던 꿀꿀이에서 건 목소리를 선보이던 때로부터 우리 학교 깨꼴새들은 날개 달린 영마와 선현장수, 용리한 노구리를 비롯한 수많은 아동영화들의 주제가 2006억을 형상창조하였습니다. 저는 남다른 소질을 가진 인재들을 찾아내고 또 그들을 키울 때가 제일 기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음악 형상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요구하는 형상 수준에 따라서지 못할 때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심리에 맞는 교수 방법을 찾아내고 그들이 자기의 개성적 특성을 살리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들은 아동영화뿐 아니라 예술영화와 텔레비전 소설들에서 나오는 아동가요들도 인상 깊게 형상해서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개껄새 학교로 정답게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보다 훌륭한 아동음악들을 형상하여 우리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노래를 부를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집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기뻐합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 하시는 가수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삼등꽃 나날이 뛰를 때면 한없이 가슴 만져